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 어제 한동훈 대표와 국회에서 양당 대표 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현안 문제 전체를 놓고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11년 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양당의 입장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한동훈 대표는 오늘 어제 이재명의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보고, 자, 근거를 제시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기 문란이다 라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에 대한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의 태도는 아주 다릅니다. 어제 회담에서 많은 합의가 있었다, 진전된 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개 회담에서도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가 오간 자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생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이재명이 자기는 직접 민생을 챙기고 국정의 파트너로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이고 야당 대표다 하는 것을 부각시켜 가지고 사법 처리를 하는 이것을 피해 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판사, 사법부에도 지금은 국정을 챙기는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야당 대표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금 탄핵의 빌미를 계속 잡으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도 갈라치기 하고, 자, 그런 상황인데 어제 이런 발언을 하자 바로 이 이재명은 피소가 됐습니다. 자, 이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이재명에 대해서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경찰장에,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오늘 종로 서울경찰청 앞에서 오늘 이종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아,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은 본인의 방탄과 방첩기능 무력화를 위해서 있지도 않는 계엄령 준비와 관련해서 거짓 선동을 했다, 끔찍한 국정 테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재명 대표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범죄를 엄격하게 단죄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의 거짓말 정치가 존재할 수 없도록 이재명 대표를 엄벌에 처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이재명은 한동훈 대표와 양당 대표 회담을 했고 거기서 한 발언을 놓고 그 다음에 서울시 의회 의원이 바로 고발을 해버린 이런 상황들. 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 이게 명백한 계엄령 주장은 허위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있을 수, 상식 세상에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이야기되고 있는데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 그런 계획을 꾸밀다는 얘기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재명이, 자, 계엄령을 설사 정부가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바로 통보를 해야 되고 국회에서 과반이 넘으면 해제가 유지돼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한다고 하는 이재명의 이 발언이야말로 지금 한쪽에서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계속해서 뭐 실업 문제, 민생 문제, 이거를 한동훈 대표와 논의도 하고 또 이 의료 문제, 이것도 추석을 맞이해서, 자, 생명에 관련해서, 국민들 생명 관련해서 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 그런 걸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마구 공격하고 있어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검찰 흔들어도 안 되고 뭐 탄핵하려도 안 되고 하니까 지금은 아주 계엄이라는 극한 처방까지 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계엄. 자, 계엄이라는 것은 정말 비상 상황인데 이걸 지금 계엄을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계엄할 의지도 그리고 구조도 안 돼 있습니다. 계엄은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미 계엄 자체가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국회 한 야당에서 이렇게 과반 이상 찬성으로 해제하라면 즉각 해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계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천준호도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은, 자, 어제 이재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또다시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계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게 나중에 다 밝혀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은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오랫동안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뭐 계엄 기무사 계엄 문건 있다고 하니까 해외 나와서 전화까지 해가지고 자 거기 자 이 육사 출신들 뭐 국군의 육군을 배제하고 수사를 하라 뭐 이런 지시까지 내려가지고 조사를 다 했지만 탈탈탈 털어봤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부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면은 다 있는 것처럼. 이게 거짓말이고 선전선동이고 아주 악질적이다 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사건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가 자 이게 반박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보니까 뭐뭐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재명은 한쪽에는 이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를 악마화 해가지고 빨리 탄핵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이 한동훈 만나서는 자 이런저런 아주 모두 발언을 통해서 뭐 많은 걸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은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자 토론이 아니라 회담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당히 진정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 매우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가 오간 자리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실질적인 합의 뭐 이런 이야기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관련해서 이 계엄과 관련해서는 국기 문란이다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은 경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 자영업자와 부채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조치 등에서 신속하게 입법적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이런 걸 관심을 갖고 있는 이재명인가. 이재명은 지금 가을 되면 곧 1심에서 선거법에서 유죄가 나오고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의원 배지가 달아나오고 그리고 434원을 캐내야 됩니다. 물론 최종심에서 확정될 때까지 마찬가지로 1심에서 이제 10월달 또는 11월 초에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가 나오는데 여기도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7개 사건의 11개 혐의 이 이재명이 머릿속에는 온통 사건 범죄 그리고 구속을 피하자 여기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한쪽에는 이런 소리를 하고 반대쪽에서는 정 다른 소리를 하는 이유는 이재명은 전략적으로 빨리 내치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때리고 한동훈을 자기 품으로 쫙 좀 끌어안아가지고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고립시키려고 한 거다니까. 자 그러다 이런 게 지금 오늘 한동훈 대표가 바로 이재명에 대해서 이게 국기 문란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자 이 이재명에 대해서 고발한 것은 자 이거는 여전히 당신은 범죄자다 선동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회담 형식을 빌리고 아무리 뭐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재명은 오로지 자기 방탄만을 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는 화기애애하길 바랐던 이 말하자면 한준호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기애애 바랐던 대표회담이 한동훈 대표의 판결 불복 빌드업 발언 때문에 분위기가 애매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애매해졌다. 그러니까 판결 불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사법 방해 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을 하면서도 뭔가 한동훈 대표는 지금 거리감을 두고 있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부조화될까봐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어제 한동훈 만나서 뭔가 한쪽에는 민생 이 준비되어 있는 지도자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바로 뭐 또 계엄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또 고발이 돼버렸습니다. 이재명의 한계는 이제 올 때까지 다 왔다. 보여줄 카드를 다 보여줬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 방탄이라는 거. 자 이재명 어떤 쇼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